대표적인 정크푸드로 꼽히는 라면.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7.06%가 주 1회 이상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라면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것인데 정크푸드란 의미를 모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크푸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느낌? 잘 만든 것 같아요. 정크의 사전적 의미는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란 뜻입니다. 음식과 결합해 정크푸드로 쓰일 땐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즉석 음식이나 간편 음식을 뜻합니다. 쉬운 우리말로는 부실 음식, 부실 식품인데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크푸드라 할 때는 편리한데 부실한 음식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똑같은 라면인데 정크푸드라고 불렀을 때와 부실 음식이라고 불렀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딴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이들은 앞으로 라면을 적게 먹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인지적 부조화 현상으로 설명했는데요. 옳다고 믿었던 어떤 신념이나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영어로 된 정크푸드를 그동안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다가 한글로 부실식품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의미와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서 그 부실식품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 음식으로 불리는 정크푸드엔 라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은 낮고 열량만 높아 먹을수록 비만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통칭하는데 탄산음료와 과자, 감자튀김, 대부분의 즉석 음식이 모두 해당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광고 속 이미지만을 떠올리며 거부감 없이 먹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삭함과 달콤함, 쫄깃함, 청량감 등의 광고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물하고 탄산음료를 주면 탄산음료를 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콜라 250ml 한 캔에는 각설탕 9개에 달하는 당이 들어있어 충추와 비만은 물론이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과일 주스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렌지 주스 250ml 한 병에는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나 주스가 왜 정크푸드로 불리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단체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 낱말이 가진 친숙함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많이 봤던 단어일수록 좋게 느낀다는 겁니다. 또 의미를 모르는 말이라 해도 자주 듣게 되면 호감으로 바뀔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그것의 위험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정크푸드라고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미화시키는 효과를 오히려 거꾸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인 것처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 관련 외국어들 습관처럼 먹는 햄버거와 라면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면 적게 먹게 된다는 신비로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